홍농TV입니다. 오늘이 10월 5일입니다. 저는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안주호 사장님 댁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금년에 가을 날씨가 좋지 않아 갖고 마늘 파종했을 때 농업인들이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번개불에 콩구셨네요. 그거 더합니다 지금. 비가 뭐 주야장사로 오니까. 예예. 예. 예, 예. 여기 전작이 뭐 표심 어떤 데인가요? 안 했습니다. 그 여기는 마늘만 예, 예. 계속 했던 데인데 미리 쟁기질을 해놨 덕에 그래서 그나마 좀 빨리 했습니다. 금년에 마늘 얼마나 심으세요? 올해 8,000평 심을 예정입니다. 8,000평? 예. 지난해 얼마 심으셨어요? 지난해도 그렇게 심었습니다. 지난해는 평균 수량이 얼마나 나왔어요? 아주 별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 평균 파지대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예. 한 6kg 정도. 6kg 정도? 예, 그렇게. 금년에는 제가 10kg 생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그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수확 못한 거 예. 올해 이제 수확 좀 많이 예, 올리시고 예. 또 금년에는 이제 제 4종 세트 농법을 예, 예.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무조건 그 이제 올해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예. 따라서. 가을 장마로 날씨가 안 좋아갖고 금년에 밭 정리를 못해갖고 제때 예. 마늘들을 못 심어갖고 애로사항이 예. 많은데 우리 사장님은 그래도 적기에 밭 예. 정리를 하셔갖고 하셨네요. 예, 예. 한 4,000평은 이렇게 손으로 심고 예. 한 4,000평은 기계로 심고 그 덕에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이제 마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4종 세트 중에 이제 기빌로 땅 살리기를 예. 지금 50평이 하나 들어갔죠. 50평이 하나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종자는? 종자는 에스칼리버 처리해가지고 예. 12시간 침종했습니다. 12시간 침종했고요. 예. 지금 뽑아보니까 뿌리가 확실히 틀리죠? 예, 확실히 틀립니다. 작년하고 영 틀립니다. 예, 이게 이제 예. 밝은 발화 촉진 효과가 있고요. 예, 예. 뿌리도 이게 개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다 끊어, 반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가공 개분에다가 예. 이제 효모균을 접종해갖고 예. 이제 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기빌로 사장님 관행재배 하는 데에다가 저희 땅 살리기 유기질을 50평에 하나 더 넣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쓴 비료도 그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에 효모균이 접종돼갖고 예. 그것도 이제 4개월 내 6개월 정도 가거든요. 예. 예. 그럼 뭐 지난해도 일부 양파에 써보셨지만은 예. 양파 마늘이 이제 다비성 작물에다가 예. 4월달 5월달에 비분이 떨어지면은 맞습니다. 마늘 양파 녹임병도 오고 입금마늘병도 오고 구기대가 예. 첫째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지속형 비료로서 이제 4개월 내지 한 6개월 동안 가니까 예. 후기까지 예예. 이제 비절 현상이 오질 않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또 땅이 이제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이 이제 부실부실해갖고 통기성이 좋아집니다. 예예. 통기성이. 그 지금 사장님 이제 이게 6줄 심어놨잖아요. 예예. 이 6줄 심은 건 마음에 드는데 이 배토가 마음에 안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많이 해놨는데 지금 땅이 워낙 막 질어가지고 예예. 간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밭 감나면은 이 배토를 예예. 관리기로 쳐올려갖고 예. 북도 줄 겸해갖고 확실하게 배수를 해놔야지. 예예. 맞습니다. 영천지방에 제가 지난해도 봤지만은 비가 시간당 30mm가 와버리면은 다 침동되죠. 예, 이게 비가 머무르는 시간 때문에 버리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과습돼버리면은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갖고 예. 뿌리에 질식살 내서 죽는 예,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급하더라도 예. 이 배수는 좀 잘해주시자는 예, 예, 얘기고요. 예. 금년에 이제 날이 안 좋으니까 농가들이 기비 처리를 완벽하게 하질 않고 그냥 예. 대충하고 지금 그, 심는 예. 경향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마음이 급해서. 예. 예, 예.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은 실을 바늘깨에다가 깨야지 허리에다가 매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가 완벽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급하다고 그냥 화학비료만 뿌리고 예. 퇴비 일부만 뿌리고 이렇게 농사를 지면은 심는 걸 심어놓지만은 수확의 결과가 수량이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좀 그렇게 하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그런 거를 준비해 갖고서 살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개불에 콩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으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는 때만 되면 심는 마늘 농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충분한 기비와 주고 농사는 이제 과학과 원리가 이제 접목돼야지 다수화를 하는데 예. 우리는 이제 그걸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전 하던 대로.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그냥 대충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전화해갖고서 해갖고 이렇게 하고 예, 계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 우리 사정 세트 처리한 거 안 한 거 지금 예. 대조고 해놓으셨죠? 예예. 해놨습니다. 이따가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마늘은 이제 적기 파종을 하더라도 이제 비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 쓰시고 엑스칼리버 침종 12시간 예, 하셨다며요. 12시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엑스칼리버 침종은 뭐 30분에서부터 뭐 시간 제한은 줄 수 예. 안 도둑입니다. 예, 예. 그 이제 엑스칼리버 균이 여기에 정착돼 갖고 밝은 발화 촉진을 예, 시켜주고요. 예, 예. 토양 내에서 마찬가지로 질소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예. 또 이게 지속적으로 양분을 올려주거든요. 예. 그리고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기 때문에 예. 흑색성병이라든가 토양병이 훨씬 덜 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늘 양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월동전에 뿌리를 확실하게 내려놔야 예. 예. 이 땅들림 현상이 안 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동해, 냉해로부터 피해를 예. 덜 받고요. 예. 또 이제 동해, 냉해 받으면 또 물음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겨울철 날씨가 안 좋고 과습하고 냉해 피해 때문에 이쪽 지역에 마늘 양파에 물음병이 엄청 많이 예, 났잖아요. 작년에 저도 물음병 피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마늘이 지금 9월 요게 20날 파종해 갖고 오늘 10월 5일이잖아요. 예, 예. 15일 된 게 엄청 잘 컸습니다. 그러니까 잘 컸습니다. 저도. 첫째는 발화가 일정하게 잘 됐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엑스칼리버 덕분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월동전 관리는 우리 사장님은 이제 이달 한 20일경에 예. 하나로 뚝하고 F100을 한번 예, 주시고 예. 다시 15일 있다가 예. F100 하나로 뚝을 주시면은 예. 월동전까지 아, 관리가 끝나는 겁니다. 두 번만요. 예, 두 번만 예, 해주시면 예, 예, 예. 왜 해주느냐? 동해, 냉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예, 그런 거거든요. 예,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에 이제 안 하고 이걸 예. 따라 하려다가 못하고 양파만 일부 해봤는데 예, 예. 양파 확실히 수량이 막 저든 그 다른 사람보다도 와서 보고 놀랄 정도로 예. 한 평에 한 저희들은 두 망 반 한 예. 50kg 정도를 했었거든요. 예, 또 예. 구도 크고 예. 무겁고 예. 그래 확실히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자정상 여건이 좀 안 좋았는데 사장님도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예, 예. 땅 살리기를 그렇게 또 이었습니다. 이었고 예. 에스카리브 그것도 또 사장님이 또 이렇게 또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는 지금 뿌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 확실하게 그 저는 그걸 느끼겠네요. 작년보다는.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사장님이 양파를 두 망반 했다면 평당 예. 50kg 생산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면은 싸게 팔아도 돈이 되는 농사예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이 농사가 안 되면은 비싸도 돈이 안 되는 예, 겁니다. 예. 올해 그렇습니다. 제가 예. 마늘값은 좋았는데 예. 그 수량이 감소가 많이 돼서 예. 그 뭐 값을 쌀 때나 지금이나 비쌀 때나 똑같이 그 농사를 지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금년에 6kg 생산하셨으면은 예. 농협 납품 단가가 3,500원씩이었잖아요. 킬로당. 이제 보통 해에. 예, 예. 그러면 2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만약에 이걸 10kg를 캤다 그러면 35,000원이거든요. 아, 그러면 대박이죠. 정말 대박이죠. 예. 예. 그러면은 14,000원이 남아버리면은 예, 예. 경비가 빠지고도 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4종 세트 농법을 사장님이 하시면은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엑스칼리버, 맞습니다. 월동 전에 F100 하나로 뚝 두 예, 번, 예. 월동 후에 이제 3월 달서부터 8번을 줘도 수확할 때까지 예, 줘도 예, 예. 평당 1,000원 들어가거든요. 아, 예, 예. 그럼 평당 1,000원 들어갖고 1kg만 더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더 생산하면 3,000원이니까 예,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가들이 이제 이 초기 투자가 예, 예 초기 투자비가 많이 있었어요. 들어가니까 못 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가치 창출은 확실히 해야 된다. 아, 예. 그리고 땅 살리기 유기질 엑스칼리버가 들어가면은 2, 3월 달에 또 4월 달에 비분이 비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이제 녹임병이라든가 입금 마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 예, 예,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요즘에 이제 마늘 한참 더 심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서부터 11월 초까지 한정은 심고 있는 예, 예.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요 사장님이 9월 20날 심어서 지금 10월 5일인데 이렇게 컸다 예. 이런 것도 보이고 아. 뿌리 발달도 이렇게 잘 됐다는 예.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왔거든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갖고 예. 올해 농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가 아주 좋고 예. 또 첫째는 발화가
저희들 다른 때보다 많이 결주가 많이 많았었는데 지금 아주 고르게 잘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이구동성이를 하는 소리가 엑스칼리버에다가 침재 놓고 하루만 지나도 여기서 새싹 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이틀 정도면 뿌리가 막 솟구쳐 버립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밝은 촉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뿌리 내림이 빠르다. 예. 그래서 월동 피해도 훨씬 덜 받고요. 맞습니다. 예. 금년에 농사 잘 지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월동 후에 예. 와갖고서 월동 후 마늘밭 관리에 대해서도 예, 예, 예. 세 번 정도는 유튜브 찍어서 예, 예. 우리 마늘을 심는 농가들한테 우리 안 사장님이 예. 파종서부터 수확기 때까지 이렇게 예. 얼마 나왔는가 예,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저도 관찰하고 또 이제 그 농지 일지를 농가 일지를 좀 써가지고 예, 예.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